안녕하세요. 오늘은 SNUC 디지털 보철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학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의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UC 보철의 장점은 베이스 어바트먼트와 스캔 바디가 구강 내에서 한 번에 체결이 됨으로써 바이트, 임프레션, 최종 크라운까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베이스 어바트먼트에 스캔 바디를 구강 밖에서 체결이 된 상태에서 파이널로 임플란트에 토크를 주어서 조이고 나중에 스캔을 뜬후 스캔 바디만 제거를 한 후에 베이스 어바트먼트 면에 이런 세멘리스 링크 방식이나 세멘 어바트먼트 방식으로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은 인상체를 체득을 하면서의 과정에서의 가공 오차, 그리고 감염, 힐링 어바트먼트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임프레션 코핑 또는 스캔 바디를, 본 레벨 스캔 바디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공 오차와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한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시술자는 선택된 부위에 적정한 넓이와 진지와 높이를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뎁스 게이지를 통해서 제2소구치 같은 경우는 벽할 쪽 3mm, 링갈 쪽 3mm 깊이와 다이아메터, 적정 다이아메터는 4.5 정도가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옆에 쪽 치아 같은 경우는 벽할 쪽 3mm, 링갈 쪽 3mm 정도의 깊이와 적정 다이아메터 5.5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체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예, 4.5의 베이스 어바트먼트에 스캔 바디를 구강 밖에서 체결을 합니다. 살짝 돌리셔서 1.2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손으로 약 5N 정도의 힘으로 체결을 하고요. 5.5 베이스 어바트먼트도 스캔 바디를 5N 정도의 힘으로 체결을 하도록 합니다. 예, 구강 밖에서 체결하는 이유는 스캔 바디와 베이스 어바트먼트 적합면 자체가 정확하게 체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베이스 어바트먼트를 따로 구강 내에 체결을 하고 스캔 바디를 넣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탠다드 사진을 찍어서 체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체결된 스캔 바디와 베이스 어바트먼트를 저희 두꺼운 2.15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약 파이널 체결을 하는데요. 30N에서 40N 정도의 힘으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체결을 한 후에 라쳇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파이널 체결을 하는 거고요. 약 30에서 40N 정도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인전면이나 연조직 부위에 어바트먼트가 오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뼈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없다라면 다시 조여주시고 후에 충분히 리타이틀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약 5분 후에 다시 한번 같은 토크를 주어서 조이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강 내에 체결된 멀티 스캔 바디에 스캔을 뜨고 스캔이 없는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러버 인상을 뜬 후에 러버 인상 모델 자체를 기공소에 직접 보내서 기공소에서 일반적인 오랄 스캐너가 아닌 탁상 스캔을 위해서 스캔을 뜨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환자는 바로 이제 집에 보내면 되고요. 체득된 모델을 가지고 SNUC 보철이 가공 가능한 거점 기공소에서 작업을 하고요. 이후에 이런 크라운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크라운이 완성이 되면은 환자와의 약속을 잡고 환자가 왔었을 때 구강 내에 체결된 스캔 바디 힐링만 1.2 헥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약 5N 힘으로 반대로 돌리시면은 스캔 바디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5.5 스캔 바디도 5N 힘으로 누르시면 쉽게 빠져나오고요. 이런 이너베이스의 그런 베이스 어바트먼트 윗면 자체와 옆면 자체를 보시고요. 여기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공소에서 이제 작업해온 크라운 자체를 체결을 하시고요. 체결을 한 후에 1.2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파이널 체결을 하는 거죠. 이제 약 25N 정도의 힘으로 파이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N에서 30N 정도의 힘으로 체결을 했고요. 반대쪽 면도 이렇게 체결하면 완성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컨택 및 바이트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컨택과 바이트 자체가 생각보다 모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스크류를 메꿔 주시고 최종 크라운 세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세벤 어바트먼트 방식과 비교했었을 때 체결에 대한 오차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철 구조물이 나오고 세멘트로 인한 염증도 없고 그리고 체어 타임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환자의 고통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술자의 그런 작업 세팅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